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내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오늘 한인타운에는 하루 종일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전용 기자가 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영화 속 얼음공주부터 남자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인 슈퍼히어로들까지 각양각색 다양한 할로윈 복장에 들뜬 동심이 묻어납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했어요.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할로윈 복장은 친구들에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나 아빠가 한 2시간을 나 수영할 때 만들어줬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재밌어요. 사탕 릴레이 경주와 호박 그림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할로윈 게임에 한껏 들뜨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말을 잘 안 하던 그런 친구들도 더 친해지거나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이 넘치는 할로윈은 유치원생들에게도 신나는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라서 뭐가 좋아요? 캔디! 좋으니까 좋지요. 트릭골트립 바구니를 다양한 사탕으로 채우며 아이들에겐 그 어느 명절보다 즐거운 할로윈입니다. 캔디를 얻고 초콜릿 뭐 여러 가지 치커트립하면서 자기 바스켓에다 그 담아놓는 그 재미.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 같아요. 할로윈 주말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 사탕과 게임 등 신난 아이들의 동심이 한껏 들뜬 하루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